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는 뭐 50층 아파트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항상 글을 먼저 쓰는데 50층 건축을 허용할 테니 개발이익이 90%를 국가에 바쳐라. 좀 자극적인 문구의 사실 이제 제목을 썼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게 그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정부에서 이제 최근 이제 집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이제 폭등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계속된 대책을 지금 뭐 한 22번인가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집값이 잡히지 않자 현재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은 주택을 이제 그 건축을 하면은 층고 제한이 35층입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50층까지도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물론 이것에는 이제 저 소유자들이 이제 3분의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그런 추진을 할 때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중 이제 하면은 용적률이 이제 상향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증가된 부분이 50% 내지 70%를 국가에서 환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이제 실질은 개발이익이 90%가 전부 이제 국가로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. 예전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 이제 노비들도 하다못해 소작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50% 내지 70%는 이제 소작인이 가져갔는데 지금 뭐 그 50% 내지 70%가 아니라 지금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국가에서 이제 뭐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 세금이 79.2%가 이게 양도소득세가 나갑니다. 사실 국가에서 뭐 돈을 주고 개인한테 땅을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것은 뭐 가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집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정부에서 이제 모든 부동산 정책을 지금 뭐 22번인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펼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정책을 발표하면 집값이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이 세금도 뭐 이거는 거의 다 뺏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또 뭐 이래서 이제 대책이라고 뭐 지금, 저기 홍남기 부총리인가 이런 이 사람이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이? 거기서 그 개발이 90%를 뺏어간다면 과연 그 아파트를 그렇게 할 단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국민들은 자기 재산을 국가에서 뭐 아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한 거에 돈을 대둔 것도 아닌데 79.2%나 뺏어간다는 거기다가 이제 자기 돈이 모자라서 은행 이자까지 얻은 사람들은 은행 이자까지 감소하면 사실상 뭐 거의 뭐 다 뺏어가는 건 80% 이상이 국가에서 뺏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.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동학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 글을 한번 넣었습니다. 고부근속 조병갑의 탐욕에 농민들 천여 명이 일어나서 낫과 코끝을 들고 봉기, 무장 봉기한 것이 동학의 시초입니다. 그런데 이 원인에는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세금이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.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? 사실 그 국민의 지지로다가 촛불 시위로다 어떻게 따지면 촛불 시위로다가 그 일어난 정권이냐 촛불 시위로다 정권을 빼앗고 이 정권을 잡은 이 정권입니다. 그런데 이런 판국에 뭐 요새 그 광화문에서 데모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촛불 시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50층을 건축할 테니 개발이 90%를 국가에 바쳐라. 이것이 이번 그 발표의
핵심입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같은 지역에, 예를 들어서 같은 평수에, 뭐 천평에 35세대가 사는 거하고 50세대가 사는 거하고 삶의 질이, 예? 주거 공간이, 삶의 질이 어떤 게 낫겠습니까? 당연히 35세대가 사는 곳이 낫습니다. 그러니까 이 35층보다 50층이 들었으면 더 환경이,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뿐이겠습니까? 하다못해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만 들었어도 그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다른 일반 그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, 지금 뭐 국가에서 그 이렇게 해놓고서 임대 아파트를 다한테 직회해서, 그러니까 90%를 국가에서 빼앗겠다는 이런 발표는 제 생각에선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정부에서 이 집값 폭등은 사실 안전진단 강화나 재건축 규제 또 분양가 상한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. 지금 서울에는 마곡하고 일부 지역 위에는 집들 자리가 없는데 온갖 규제로 다 집은 지금 30년 이상 된 집도 짓지도 못하고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로다가 실질적으로 건설사들 집을 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, 그러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없습니다.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모든 책임을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가를 하는데, 사실 지금 이 규제는 주택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.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더 어려워지고, 또 그 일정 소득 이상자에게는 대출도 규제가 되고,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더 집값은 올라가는 겁니다. 90%를 환수하고 질, 아마 아파트 단지는 없을 것입니다. 정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번 발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앞으로 아마 강남권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계속되면은 뭐 1대1 재건축을 한다든가 혹은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좀 더 고급화해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나갈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은 거의 뭐 없어진다고 봐도 됩니다.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그야말로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면서 서울에 이제 그 많은 아파트를 앞으로 분양을 할 것이다 해서 8.4 이제 대책에서 이제 내놓았는데, 그것은 이미 뭐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지역입니다.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태능 골프장도 제가 이제 뭐 육사와 함께, 육사가 이전하면은 골프장이 무슨 소용이에요? 이거 골프장이 우선 손쉬우니까 골프장만 이전하는 거, 육사도 이전할 것입니다. 제가 이제 지난번 몇 년 전에도 이제 그랬었지만 용산 캠프김도 그렇고 과천 정부 청사, 서울 지방 도달청 뭐 이런 자리 이미 오래전서부터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뭐 특별히 이번에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고 뭐 SST 마곡 미매각 부지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서부 면허 시험장도 없고 면목 행정타운도 그러합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제가 지금 뭐 강의를 하면서 언뜻 기억을 해도 구로 차량기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? 구로 차량기지만 해도 약 7만 8천 평이 되고, 이 구로 차량기지는 이전하면서 아마 구로 차량기지가 광명으로 갈 겁니다. 그리고 광운대 차량기지는 약 4만 5천 평이 됩니다. 또 장동 차량기지는 약 20만 평이 되는데, 이것은 장동 차량기지는 진접으로 갈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서울 뭐 교도소 자리라든가 한강진영 주차장 부지라든가 도봉면회시험장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것에 따라서 또 이제 정부에서 그 이런 주택 공급 확대 대책만 나오면 나오는 게 늘 뭐 그린벨트를 푼다. 서울 25개 구 중에서 그린벨트가 현재 19개 구에 있습니다. 약 149.13평방킬로미터가 있는데, 이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게 이제 이발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, 이것은 우리 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것이기로 생각을 합니다.
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갈량이가 유비를 모시면서 이제 온갖 고난을 겪고 또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라는데 제갈량의 수제자가 이제 마속인데 마속은 그 제갈량의 그 절친의 친동생입니다. 그냥 막내 동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갈량이가 이제 마속을 정해가지고서 가정 전투에서 선봉 총대장을 맡겨가지고서 내보냈는데 그때 가정은 그 지역이 전부 이제 평해지대입니다. 그런데 거기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을 쳐가지고서 싸우려고 하니까 상대편 그 장수가 이제 장합인데 그때 당시 그 철기가 겨울이었습니다. 그래서 풀이 다 마르고 뭐 이렇게 한 건조한 시기를 안아서 화공을 해서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니까 그 산 전체가 타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.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기획하는 그 정책 위반자들이나 장관들이 펼치는 정책이 꼭 마속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. 삼국지에서 보면은 제갈량이 그렇게 중용하던 마속은 원래 양양 의성 사람입니다. 그런데 죄를 그 물어서 그 참하고 맙니다.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전해는 말에 음참마속이라 이런 소리가 있는데 지금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김현민은 문재인 대통령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.